구독, 좋아요, 코. 개개인마다 내가 사주에 물이다. 물이다 하면 뭐야? 내가 물을 봐야 되는 사주야. 물을 봐야 되는 사주면 바다를 봐야 된다거나, 그러면 집안에 물이, 뭐 어항을 둔다든가, 이런 식으로 집안에 물건을 둘 수도 있고, 내가 물이 말라. 그럼 물을 봐야 되는 사주잖아. 그리고 내가 토가 모질라. 그럼 토를 봐야 되는 사주잖아. 그럴 때는 내가 어디를 놀러를 가더라도, 내가 바닥에 발을 내딛더라도, 흙을 내밟느냐, 시멘트를 내밟느냐, 물기를 내밟느냐 했을 때 내 몸에 기운이 타고드는 게 틀리지. 물건 또한 그렇고 색깔 또한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틀리거든. 빨간색, 파란색, 색은 무지하게 많잖아. 나한테 빨간색, 파란색이 잘 맞아, 단색들이 잘 맞는다 하면 집안의 분위기를 이렇게 내가 이제 물에 사주다 보니까 용신이야. 용신이다 보니까 사주가 일단 그 법당 안에 금으로 아니면 빨간 레드식으로 이렇게 강한 색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. 그럼 나는 이 색을만 봐도 이런 물건들만 놔둬도 내가 기를 받아. 우울하지가 않아. 근데 나한테 맞지 않는 막 뭐 화이트라든가 뭐 이런 거 색들을 막 누지고 처진 색들이 만약에 있다 생각하면 내 기분이 그냥 우울해. 집안이 내가 편하지가 않아. 이런 식으로 꼭 무언가를 내 손에 쥐어서 좋은 물건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색깔, 내 사주에 맞는 생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나 아니면 뭐 풍수지로를 봤을 때 집에 가구라든가 이런 거를 나한테 맞는 사주대로 놔둔다 하면,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알 수가 없잖아. 그것도 내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무슨 색이 맞아요? 맞아요. 저는 어떤 게 맞아? 이럴 수도 있잖아. 이제 그런 것도와 궁금은 할 수도 있지. 근데 그거를 어떻게 딱딱 집어서 뭐다 뭐다 할 수는 없고. 본인이 바다와 산을 봤을 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제일 많은 게 뭐야? 눈에 보이는 게 사방에 물하고 산이잖아. 그렇지 않아요? 내가 물을 보면 기분이 확 좋아. 근데 산의 계곡에 가면은 계곡물이 흐르잖아. 바닷물이 있을 것이고. 근데 계곡 갔을 때랑 바다 갔을 때랑 느낌이 틀릴 수도 있어. 작은 물과 큰 물이거든. 큰 바다를 보면 내 속이 뻥 뚫리고 좋아. 근데 또 그 반면 계곡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돌산이 있고 그 계곡물을 보면 계곡이 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. 그럼 그 사람 계곡 소소한 물에 자기가 맞는 거거든.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색깔이 좀 짙은 색이 맞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시고, 큰 바다가 마음에 든다 했을 때는 강한 색깔, 강한 밝은 색깔, 단색들이 나한테 맞는 색이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큰 물을 봤을 때 좋은 사람들은 집안에 모든 골드, 블랙, 그리고 화이트 이런 계열의 물건들을 가구 배치를 그렇게 해두셔도 기를 많이 받죠. 그리고 작은 물을 봤을 때, 계곡에 흐르는 물을 봤을 때 기분이 좋다. 그러면 집안에 맑은 나무, 나무로 보는 게 기운이 받는 거거나 산이니까, 그러니까 원목들로 인해서 밝은 톤의 원목들로 가구들을 배치를 한다든가, 내가 몸에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밝은 톤의 베이지색이나 이런 밝은 톤의 색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진다. 뭐 노란색에다가 돈을 넣어두면 돈이 들어온다. 복권을 넣어두면 복권이 맞는다. 그리고 골드, 금색 봉투 같은 데다가 돈을 넣어서 지니고 있으면 그것도 복권이 뭐 당첨된다. 이런 무수하게 많잖아. 그런 비유하는 말 모르겠어. 나는 그거는 솔직히 그런 법은 없다라고 생각해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. 뭐 우리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? 어? 뭐야? 안 맞는 거 있어. 안 맞는 거나 부정한 게 있어. 그리고 내가 삼재가 들었다거나 내가 지금 마음 심리가 좋지가 않아. 사람이 마음 심리가 좋지 않다는 거 뭐야? 돈 벌러 다니는 것도 힘이 들어져. 그럼 회사고 뭐고 다 내리고 싶단 말이야. 그럼 재물이 안 따라드는 거야. 그건 본인의 의지 아닐까? 어떻게 아유 가만히 있으면 집에서 놀고 있으면 난 돈이 언제 들어와 이러고 있어.
사람들이 딱 봤을 때 자기들이 노력을 한 바 없이 자꾸 재물로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거든. 근데 그게 운수가 사나워서 자기가 내려놓고 싶어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. 이제 그런 사람들 좀 마음에 좀 안정이 지기 되게 좀 풀고도 가시고 풀었을 때 좀 지녀야 될 어떤 거 뭐 할아버지가 내려주시는 부적도 있을 것이고 비방편에 세울 수 있는 뭐 주머니에 넣어줘야 될 건 많아, 무수하게 많아. 그런 비방편 쪽으로는 지녔을 때 내가 그런 복은 타고 들 수 있다 라고 일러줄 수 있죠. 근데 나한테 무속인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이 더 맑지 않아? 맞아요. 그렇지 않아요? 뭘 지녔을 때 잴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? 그건 뭐 지녀줄 수 있는 뭔가 있으세요? 라고 물어보는 게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. 그 방법을 일러달라는 거는 방법이란 건 없다라고 봐. 나는 그렇게 봐. 그렇지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몰라. 내 할머니는 그냥 그래.